누군가 제 후불 교통카드를 습득한 뒤로 계속해서 사용해온 것 같습니다.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게 된 거라서 너무 당황스럽네요. 듣기로는 후불 교통카드라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취급된다던데 사실인가요?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는 게 있는데, 아, 네네. 이게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남의 것들을 허락받고 쓰지 않으면은 네. 그것도 형사처벌하게 돼 있어요. 이게 남의 신용카드 받아서 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건 위험성이 있는 것 네. 같으니까, 그러니까 길에서 이제 10,000원짜리 떨어졌다. 네.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고민이 되는데, 돈 주워본 적이 있나요? 네. 10,000원짜리 주시면 어떻게 해요?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거 갖다 주느라고 하는데 그거가 너무 힘들고, 그쵸, 사실 주인한테 아무래도. 돌려줄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잖아. 이거 맞아요. 누구 돈인지 알고 갖다 줘. 맞아요, 근데 맞아요. 사실. 경찰서에서도 안 가봐야지 그거 도대체 그쵸. 누구한테 줘. 그게 누구 돈인 줄 알고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제 신용카드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. 명확하게 누구 건지가 드러나는 거거든. 맞아요. 그런데 그걸 함부로 쓴다는 거는 쓰면 말이 안 되죠. 뭐 될까요? 고소까지 안 해도 신고만 해도 돼요. 그냥 112에 신고해서 내가 신용카드 잃어버렸고 누가 쓰고 있는 것 같다. 에에. 이거 적발해서 처벌해 달라. 신고해도 되고 고소장을 써서 내도 되고 똑같아요. 사건 사고로 많이 그 입건되는 경우가 그거예요. ATM 머신에서 네. 신용카드나 뭐 이런 걸로 돈을 인출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사람들이 돈 세다가 신용카드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. 그거 네.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, 근데 그 ATM 머신 앞에는 항상 카메라가 있어요. 맞아요. 그 사람이 무슨 거래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. 바로 옆에서 만약에 거래하던 사람이 그걸 가져가나 그러면 당장 누군지 나와요. 그렇죠, 맞습니다. 물론 도덕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쓰는 건 너무나 발각 위험성이 많은 행동인데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쓰는 네. 거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. 맞아요.